일본 도쿄 변화가인 신주쿠역 인근에서 일본 시민들이 모여 반아베 시위에 나섰습니다. 33도를 웃드는 폭염 속에서 일본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징용배상 등 역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대립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를 규탄하는 일치된 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민들의 노 아베 움직임에 연대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또 계기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 집회에 등장한 노 아베라는 표어였습니다. 이 표어를 본 기노토 요시즈키 씨가 한국 시민의 뜻에 호응해 연대감을 표하고자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집회 개최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30대 여성은 정치적인 문제로 수출 규제를 가해 이웃 나라를 등돌리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아베 정권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시즈키 씨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한일 관계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집회를 또 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